민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역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중해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크 주제는요, 지중해인들과 삶과 사랑, 바로 결혼 문화입니다. 결혼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랑, 가문과 가문의 결합, 의무와 책임, 아마도 문화권 혹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인식과 개념이 존재할 텐데요. 이 지중해 문화권 아래의 고대 그리스, 이집트, 터키, 그리고 이슬람적 시각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문화 콘서트에 오신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아랍학과 김수정입니다. 오늘 저는 지중해 결혼 문화 중에서 이슬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나 파룩 교수입니다. 지중해 지역원 교수이고 아랍어도 가르치고 있고 이집트에서 왔으니까 오늘 이집트 결혼 개념하고 컨셉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중해 지역 원 세바스티안 유나입니다. 저는 국어학자이며 지중해 지역 이 청동기 및 초기 시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관심 있으면 꼭 고대 그리스 알아야 돼요. 네, 오늘 모신 선생님들은 해당 지역 전문가신데요. 이런 전문가적인 시각과 함께 또 나라 혹은 그 문화권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동부지중해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결혼에 대한 개념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상민 교수님. 여러분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우리 결혼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일. 사실은 그렇게 여겨지는 게뭐 결혼에 대한 요즘 시대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만 봤을 때는 그 결혼이 그리 뭐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슬람에 대한 결혼을 말씀드리겠지만,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혼이 결국에는 처음 생겨난 그런 이유가 여러 부족들 그리고 각 국가의 그런 공동체나 아니면 또는 그런 사회를 유지하고 또 자손을 낳고 이런 관계들 이제 맺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실은 처음 이제 시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각 국가별로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결혼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이라는 그런 사회는 굉장히 부족주의적이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이라는 곳이 많은 그런 지역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아랍 중동 지역이고 그쪽이 뭐 아무래도 뭐 유목민들이라든지 그런 이런 민족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이나 이런 공동체의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런 결혼 제도를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슬람에서 이런 결혼이 더욱더 사실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슬람이란 종교는 약 600년대에 사실은 출현을 했는데 그 이전에 아랍 중동 지역에 이런 이슬람 이전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결혼 제도가 있었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이렇다 뭐 정형화된 그런 결혼 제도를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정형한 제도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저희가 지금 21세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굉장히 성행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00년대에 드디어 이제 이슬람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결혼 제도가 정착되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출현하고 난 뒤에 바로 이 결혼은
바로 이슬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고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무슬림들 그런 그 가정 안에서 가계를 이제 보존하고 이제 그들의 관계를 강화하고 뭐 이제 유대 관계를 이제 강화하고 또 이익을 이제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했던 그런 내용들 또한 이제 질서와 규율 같은 것들이 바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과 하디스에 나오면서 바로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개념의 결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결혼을 단순 그냥 남녀 간의 그 개인 간의 이런 결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슬람 공동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사회적 의무이자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에서는 바로 그 남성과 여성 즉 서로 배우자가 서로 협력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반려자가 되어서 잘 그 가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를 유지하게끔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결혼에서는 바로 이 결혼을 권장되는 것이자 그리고 하나의 의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시민들도 대다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집트는 어떤가요? 모나 교수님, 이집트인들에게 결혼의 의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라서 종교 영향 커요. 이 사회에서 우리 인구가 한 90% 무슬림이고 한 10% 정도 기독교인인데 그 종교라면 그 이슬람이나 기독교 위한 결혼 기념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죠. 결혼은 이 성스러운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회에서 중요성 느끼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해서 아까 김수종 교수님 이슬람의 결혼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실 우리 그 무슬림 국가라고 해도 그 현실로 현대 그 시대에서는 그 이슬람의 그 개념 그 지키지 않을 때 많아요. 네, 그래도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여러 원인도 있어요. 우리 계속 서양의 영향도 받았어요. 식민지로 사는 지 긴 시간 동안이었으니까. 그리고 여러 다른 원인도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민들도 있어요. 소수민들 보면 우리 누비아족도 있고 우리 남쪽에 그 이집트 남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베르베르 민족도 있고 그래서 그들 위민족이 전통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그 결혼 개념 통해서 그들 위 정체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결혼 강조해요. 결혼 중요성. 그래서 그들끼리 결혼 시키는 곳이니까 이런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이런 나이의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친척 사이의 결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통계 보면은 결혼 친척 사이의 친척 간의 결혼 비율이 보면은 한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결혼 나이라면은 법적으로 원래 16살이었는데 그런데 아동법 따라 이거 높였어요. 18살로 높였는데 2008년부터 그래도 아직 한 17% 18살 이하 결혼한 여자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2% 15살 이하 결혼한 여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복잡해요. 여러 원인이 있어요. 네. 네. 아, 참 흥미롭네요. 사실 결혼이란 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사랑을 전제로 해서 개인과 개인의
어떤 결합이라고 봤는데, 뭐 이슬람적인 교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영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도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스탄불이나 앙카라, 이즈미르, 안탈리아 같은 대도시, 그러니까 서구 그 유럽의 영향을 받은 그런 대도시 가면은 뭐 연애의 혼도 굉장히 많고 개인과 개인의 어떤 결합,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런 결합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나머지 대다수의 그 튀르키예 도시에서는 아직도 가문 대 가문의 결합,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런 결혼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각을 조금 서부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러 교수님, 고대 그리스에서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 어떤가요? 네, 결혼식 생각하면 아마 모든 사람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가족과 친구들이랑 마당에서 큰 파티 하는 거 생각나요? 많은 사람들 아마 웨딩 드레스, 옷, 케이크, 음악, 축제 분위기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들한테 결혼과 결혼식 완전 중요한 사회 제도였어요. 우리는 고대 그리스 인들이 결혼은 무슨 생각 나냐고 물었다면 아마 연회, 행렬, 신을 위하여 위식, 집을 나서다 들을 수 있어요. 결혼식은 고대 그리스에서 결혼식은 공개 행사였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야 해요. 당시에는 중앙 기록부가 없었고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최고의 증인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결혼식은 언제나 두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사실 두 가족이 합의였어요.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결과와 목적은 아들 낳는 것이었어요. 아들만이 그리스 그 도시 국가의 완전한 시민권을 가졌어요. 시민만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예, 외국인, 사생아, 여성은 시민이 모든 관리에서 대체로 도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갈등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결혼한 가족이 적법성을 증언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공개적인 행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같은 지중해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슬람적인 시각, 그리고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차이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부권 사회를 영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그 유럽에서의 전통 문화가 사실은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어떤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시민권을 영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도라고 하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이 두 남녀가 가문 대 가문이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 그런 전통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권에서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랄까요? 뭐 코란이나 뭐 하디스에 언급된 어떤 규율이나 규칙, 조건들이 있을까요? 김지영 교수님? 아마 지금은 뭐 이제 2022년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꾸란에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과는 아마 사뭇 달라져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케이스 그런 예시들은 이제 문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테니까 저는 바로 이슬람 그 교리 안에서 그리고 이슬람 꾸란과 하디스에 언급된 이제 그런 내용들 바로 결혼의 가정들 지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 이슬람의 결혼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면서 가문대 가문 그리고 즉 이슬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뭐 그런 그 제도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사실은 가족 구성원을 만드는 일 자체가 개인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즉 상대방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상대방 배우자를 찾는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연애 결혼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족 구성원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녀의 배우자를 찾는 일은 모두의 일로서 다 같이 나서서 찾았어요. 그래서 즉 예전에는 중매 결혼이 굉장히 성행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결혼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 과정이 사실은 상대 배우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찾았냐면 바로 신랑의 어머니가 바로 신부를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중매 결혼을 하기 위하여 이제 신부 아주 괜찮은 우리 아들과 뭐 적합한 이런 신부감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찾다가 만약에 신랑 어머니께서 마땅한 신부감을 못 찾으시면 그때는 이제 중매인이라고 하나요? 바로 카티바라고 하는 그 중매인을 통해서 바로 신부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만나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보통 만나냐면 신부 집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신부집에서 바로 가족들과 바로 신랑 신부 모두 다 같이 예비 신랑 신부죠. 같이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서로 탐색하고 물색을 해요. 그러다가 뭐 만약에 신랑 측에서 먼저 우리 좀 결혼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먼저 제안, 즉 가청혼이라고 하나요? 그런 청혼을 먼저 하게 되면 바로 신부 측에서 이제 의사를 이제 결정해서 표명을 하죠. 물론 신랑 쪽에서 뭐 우리 결혼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부 집에서 무조건 예스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요. 거절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으로 거절을 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뭐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앞에서 직선적으로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아랍 사람들은 수치 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보여지는 이런 그 외면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예를 들면 아랍 사람들 차나 커피 엄청 많이 마시는데 아시나요? 진짜 많이 마시는데 대접을 손님이 오면 이제 대접을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살짝 소금, 아니 정말 짤 정도로 넣는 건 아니고 살짝 소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좀 별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신부 측에서 이제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면 결혼 이제 약혼식으로 이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이 아랍 이슬람 결혼에서 결혼 이전에 약혼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그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혼 청혼을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 보통 이제 약혼식이 이루어져요. 우리랑 조금 다르죠. 그렇네요.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약혼식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죠. 많이 사라졌지만 아랍 이슬람 결혼에는 약혼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약혼식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혼식을 하면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중매 결혼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약혼자 나의 약혼자예요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데이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약혼을 한 그 가정 안에서 만약에 처음에는 이제 마음에 든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가정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성격이 좀 이상하다는 그죠? 그런 것을 사실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혼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혼의 과정을 가기 전에 반드시 우선 또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 결혼을 했을 때 어머니로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아버지로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또 배우자로서는 어떤 의무를 할 건지, 뭐 이런 소소한 것.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뭐 혼수, 그 다음에 뭐 집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미리 이제 합의를 해서 기록을 해둬요. 어느 정도까지 기록을 해두냐면, 예를 들어 저는 아직 학업을 못 마쳤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난 뒤에 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뭐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슬람 결혼에는 마흐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마흐르가 뭐냐면 바로 결혼할 때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소위 막 알려진 바로는 지참금이라고 물론 합니다만 지참금은 아니라 지참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적 의미가 바로 여성 측에서 남성에 가는 돈이기 때문에 바로 남성이 그 결혼하는 예비 신부, 즉 신부에게 준 돈을 이슬람 결혼에서는 마흐르라고 하거든요. 그 마흐르의 액수까지도 다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혼 탐색도 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식 전날에 사실은 신부는 제일 예쁘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바로 해날 밤이라는 그런 행사를 치르거든요. 우리도 뭐 요즘은 이제 그 신부들 친구들 모여가지고 요즘은 파티 하더라고요. 브라이덜 샤워. 네. 그렇죠. 요즘은 굉장히 유행하던데 아랍에서도 바로 이런 브라이덜 샤워 같은 것을 해요. 바로 해날 밤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 해나 아시죠? 이렇게 그 인도에서 나온 그 염료인데 아랍 중동이 많더라고요. 손에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뭐 발 같은 데도 엄청 예쁜 그런 무늬를 넣는 의식인데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목욕도 하고 이제 최대한 예쁘기 위해서 이런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헤나를 꼭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많은 아랍 여성들이 이제 헤나를 하는 이유가 혹시 진이라고 아세요? 진? 알라딘 랩에 나오는 진? 네 맞아요. 진이 거기서 예. 나온 그 진이가 바로 진인데요. 쿠란에 막 진이라는 애가 귀신? 영? 진이 등장을 해요. 바로 그 꾸란에는 악한 진과 그 다음에 착한 진, 네, 두 개의 진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때 신부가 아무래도 결혼식 전날 굉장히 떨리잖아요. 막 두근두근하고 그럴 때 바로 이 악한 진이 나쁘게 이제 괴롭힐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대요. 그래서 해나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도 막고 그리고 뭐 예쁘게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해나를 하면 해나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해봤네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나를 하면 뭐 보름 한 달 정도 이게 안 지워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한 여자들이 결혼식 전날에 아무래도 해나를 하니까 이제 결혼식 끝나고 돌아다니면 나 이제 유부녀 됐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나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자랑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나의 밤을 하고 그다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뭐 이제 예쁜 드레스 입고 남성은 이제 멋지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결혼식 뭐 순서보다도 이슬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 계약서 서명입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따로 뭐 결혼식과 상관없이 전이나 후나 뭐 나중에 한참 뒤에 한다고 한들 뭐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결혼에서는 반드시 그 결혼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만이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냥 혼자 스스로 남성과 여성이 우리 둘이 같이 뭐 결혼합시다, 사인합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혼인 법무사, 우리말로 한다면 그 마우준이라는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우준의 그 진행하에 따라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 계약서의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약혼 할때뭐 액수, 마흐르 액수, 뭐 혼수, 지, 뭐 그리고 여러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 또한 똑같이 바로 합의된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된 합의된 내용이 바로 그 결혼 계약서에 작성이 되고요. 그것을 마우준이 보는 앞에서 증인도 있어야 돼요. 증인은 무슬림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두 명의 증인. 만약에 여성이, 혹시 만약에 남성이 두 명이 안 된다 하면은 남성 한 명과 여성 두 명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대부분 이제 친척들이 보통 주로, 아니면은 뭐 친구도 하긴 하지만 친척들이 주로 오자고요. 그래서 바로 그 계약서를 증인을 보는 앞에서 바로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진짜 합법적인 결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결혼식과 이 결혼, 이슬람의 결혼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서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신혼 참남방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아, 예. 굉장히 이슬람 결혼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슬람에서는 전통적으로 또 지금까지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옛날, 먼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김수영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꽤나 합리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적법한 형태로 발전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좀, 관심이 갔던 거는 바로 결혼 계약서, 작성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미혼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결혼 계약서 한번 써보는 것도 혹은, 미래에 나는 어떤 사항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결혼식만 준비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혹은 마음적인 자세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집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모나 교수님 어떤가요? 그 이집트의 전통 결혼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이집트에는 이런 무슬림도 있고 또 일부 비무슬림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족별로 또 다른 전통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할 것은 카이로나 위태 도시 그 전체적으로 이집트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김수종 교수님 설명하듯이 우리 아직 그런 거 지키고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로 위중급이 현실 뭐 현대 시대로 좀 적합하게 위 바꿀 때도 있어요. 위 달라지고 있어요. 그 상황이. 특히 아까 얘기하듯이 서양의 영향도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우리, 처음에는 첫 과정은 우리 한국처럼 한국산 현례 위 개념 비슷하게 알파티하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두 가족 위 같이 위 만나서 위 같이 모든 거 혼인에 대한 조건 에 대해서 다 합의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때는 잘 합의되면은 그러면 축복받기 위한 그런 의미로 코르안 위첫 장을 같이 낭송해요. 이거는 한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작은 그런 그 수라 그런 장이에요. 이 알파티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 파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 과정에서도 결정해야 될 것은 언제 약혼할 건지. 그래서 바로 그다음 그 절차는 약혼식 올리는 거예요. 약혼식 하기 위해서는 샵카라는 곳 있어야 돼요. 샵카라는 곳은 여자 신랑 신부한테 주는 그런 위 선물인데 다이아몬드나 위 금으로 해야 돼요. 아주 큰 액수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알파티하 모임할 때 같이 결정한 거예요. 얼마로 살 건지 미리 알고 그 알파티하 위 그런 코란 그 낭송하기 전에 이것도 결정해야 돼요. 비싼 바지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 계속 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 모탈한테도 위 나중에 뭐 유산으로 줄 수도 있고, 네, 이거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위 경제
문제 때. 때문에 이 팔릴 수도 있죠. 아, 가지고 계시죠? 네, 아직 가지고 있어요. 알함두릴라. 그래서 이 샵과 그 중요하고 이 샵과 중에서 이 기본적으로 위 있어야 되고 있어요. 커플링이에요. 여기 그 아무 그 디자인 없는 그런 위 반지 펜 디자인으로 된 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약혼식 때는 위 오른손으로 끼고 그 다음에 결혼식 때는 왼손으로 위 옮겨야 돼요. 이거는 위 그 계속 그 샤워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 결혼했다는 그런 그 표시니까 약혼했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 그 이집트 상부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것 보고 미혼인지 결혼인지 약혼인지 그런 선택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습이에요. 또 이제는 약혼한 다음에는 약혼 기간은 아까 설명하듯이 이거는 그 시간 뭐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위 그 미리 얘기하는 그 해요. 언제쯤 결혼할 수 있는지 이미 위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집 그 그 중기하느라고 가구 구입하느라고 뭐 3년도 걸릴 수도 있고 5년도 걸릴 수도 있고 뭐 꼭 우리 딸 뭐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뭐 뭐 석사 과정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그 약혼 그 기간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짧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준비 된 곳이라면은 그러면 바로 결혼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약혼 그 동안은 그러면 집 가구 그 준비 같이 위 구입하고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설명하신 계약서 결혼 계약서 위 사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 따로 위 의식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웨딩장에서 결혼식 때 같이 해도 돼요. 그 이 계약서에서는 위 요즘 위 모든 하고 싶은 조건 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앞으로 위 남편 다시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이혼이다. 이런 것까지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계약서도 에 대한 그 의식이 보통 사원에서 해요. 물론 기독교 사람들은 그 비슷한 그런 의식 교회에서 해요. 그 다음에는 그 계약서 사인하게 되면 이제 웨딩 보면은 서양이 영향 많아요. 예를 들면 웨딩 드레스부터 우리 특별한 위전통 웨딩 드레스 없어요. 그 큰 도시 위 카이로나 위 큰 도시 가면은 우리 그냥 서양처럼 위 하얀색 위 웨딩 드레스 입어요. 그리고 또 위 꽃다발 위 던지는 그런 거 이거 다 서양 우리 습관 관습이죠. 그런데 그 카이로 말고 아까 얘기하듯이 특수한 그런 민족이 있죠. 그런 예를 들면 베두인 시나이 반도에 있는 베두인 아직 위 그들 위 관습 잘 지키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그 웨딩 드레스 보면은 그들 위 전통 옷 너무 열심히 이거는 위 웨딩 드레스 하려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자수 네. 자수로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리는 곳이니까. 그 보통 신부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요. 계속 몇 년 동안 직접 자수로 해요. 그 보통 발간 실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 보면은 시와 그 이집트 위 서쪽에 있는 시와라 와시스 있는데 거기 위 온천으로 유명한 와시스예요. 그래서 관습으로 위 결혼 관습으로는 무조건 위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그런 온천 가서 목욕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이 특별한 의식도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춤도 그들 위 전통 춤도 있고 전통 위 음악이나 전통 위 노래도 하면서 같이 그런 의식이 있어요.
비슷하게 신랑도 우리 다른 온천으로 목욕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시와와 세스 위 그런 전통 아주 신기하니까 이집트 드라마에서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 그 중에서 신기한 것은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자기 오빠 등으로 업혀서 위 가야 된다는 그런 관습이 아직 지키고 있어요. 또 우리 이집트 수소민들 중에서 남쪽에 있는 누비아 누비아 위 민족은 특히 헨나로 유명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 헨나 예술 위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헨나 과정 그 신랑 신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도 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신랑도 아까 김수종 교수님 설명하는 뭐 시기나 위 악마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죠. 또 신랑 위 빨간색으로 빨간색 된 그런 실로 만드는 그런 팔찌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입어야 돼요. 그런 악마 막히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조각이 같은 것도 있는 그런 위 그런 스타일로 된 팔찌 아직도 모든 위누비아 현대 우리 지금도 위 그런 위 결혼 관습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이슬람 시각에서의 어떤 그런 그 결혼 전통 그리고 또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사다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들에는 어떤 나쁜 이런 것들이 끼칠 수 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결혼식 전날에 신부를 위한 어떤 그런 악령을 캐치한다라든지 어떤 잡기를 물리친 이런 다양한 민속들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이용을 해서 이런 나쁜 기운을 막는 것. 어떻게 보면 사실 지중해 세계가 어떤 여러 문명을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이런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번에는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럼 고대 그리스 결혼식은 단일 행사가 아니라 보통 3일 동안 진행됐어요. 2월 그리스 대역에서 가밀리온이 달렸어요. 이 달은 세우스와 헤라 결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결혼식의 이상적이라고 여겨졌어요. 보름달이 결혼식에 적합했습니다. 미래 신부인 약혼 조금 얘기하면 그 미래 신부 신부의 의견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혼 그 미래의 신부 없이 이루어졌어요. 대대로 약혼은 결혼식보다 몇 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15 나이 있는 소녀들을 결혼할 수 있었어요. 신랑은 월치 나이가 많을 수 있지만 같은 나이 파트너 경우도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 위하여 많은 의식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대 그리스 신들 사람 인생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 신들인도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 달래 해야 됐어요. 결혼식 그 첫날 3일 그 결혼 순서 있는데 그 첫날에 준비하는 거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목욕 이식
위하여 특별한 물 얻는 것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냥 물 가져가는 거 아니고 행여요 했어요. 그리고 그 행여의 이분은 음악가 진척미 진부의 친구였어요. 이러한 공연, 곧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은 아에게 된 이웃과 행인들이 이목을 끌었어요. 두 번째 날, 그 목욕 이식 하는 후에 신랑 신부는 주로 물약으로 만든 향수를 사용했어요. 물약, 나무 송진 같은 거. 신부는 특별한 샌들, 벨트, 목걸이와 왕관으로 장식됐어요. 마지막으로 그 신부의 머리에 베일 씌워졌어요. 결혼식이 연회에서 참가자들 앞에서 제막식을 했어요. 그 연회 잔치에서 음악과 춤과 선물이 있었어요. 이 밴 중 그 신부 공개였어요. 결혼식 참석자들 비로소 처음으로 그 배 없는 신부를 볼 수 있었어요. 밤에 신부와 신랑은 그 신랑이 집으로 가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 부부가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대추야자 동전 말린 과일, 무화과, 견과류로 샤워를 했어요. 이것은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나올 때 옷이나 살을 던지는 현대 관습과 비슷해요. 신랑 집에서도 이식을 여러 가지 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나로의 여신 헤스티아를 위한 위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든 위식이 수행된 후 부부는 신부실로 들어가 첫 날 밤에 함께 보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부의 친구와 친척들은 집에 머물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곤 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장난을 훔치고 방문을 두드리려고 했어요. 그 친구들 이거 했어요. 이분은 너무나 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뭐 그 신부와 신랑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었어요. 신부실에서 자주 두 번째 침대 있고 둘 다 따로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날 신부는 그 새 집에서 다시 다양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의복, 장신구, 화장, 향수, 빛, 연구가 든 그릇과 작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집에서도 큰 잔치 열었어요. 신부가 그 행사에서 전법한 아내로 소개됐어요. 남편이 가족, 친척들과 그리고 시 공무원들 모두 참여했어요. 참가자들은 나중에 그 결혼에 대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과정이 마지막 단계 그 결혼 준비에 사용된 물건을 위생하는 것이었어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는데 고대 그리스 이제
결혼 과정을 들어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물론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뭐 튀르키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욕 재계라고 하죠. 이런 정화 의식을 통해서 또 나쁜 것을 씻어 버리고 또 사악한 기운을 좀 막는 이런 의식들이 아마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과일이라든지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랑 신부한테 뿌리는 그런 관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튀르키예에서도 사실은 뭐 나르스바스나라고 해서 이렇게 기장이나 수수 알갱이들을 이렇게 신랑 신부들에게 뿌리는 관습이 있는데, 뭐 다산 뭐 축복,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민속 의례 가운데 하나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보통 서구 유럽 전통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이슬람 문화권과도 굉장히 좀 비슷한 어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든지 어떤 목욕 재계라든지 그리고 또 번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에서 어떤 비슷한 그런 면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지역 어떤 결혼 전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뭐 독특한 점이나 뭐 공통된 사항 혹시 발견하신 게 있으실까요? 우리 김수영 교수님. 제가 그 이슬람 결혼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부 다처제, 그리고 조금 전 그 결혼 과정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그 마흐르입니다. 사실은 그 아랍 이슬람 문화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그 여성 비하적인 그런 제도로서 인식을 하고, 또 마흐르 또한 매매혼으로 인식을 해서 굉장히 돈 주고 산다는 그런 인식이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랍 이슬람 문화를 잘 모르고 얘기한 그런 오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뭐 일부 다처제와 그 마흐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이슬람 결혼에서 일부 다처제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뭐 제가 뭐 결혼 남성이 결혼을 많이 하고 싶다 해서 여성이랑 뭐 많은 여성이랑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란에서 언급된 그 여성의 수는 제한된 것은 4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 이제 그 4명이란 여성을 이제 허용하게 된 그런 계기도 지금은 2022년이지만 사실은 처음 이 이슬람이 출현했을 당시는 전쟁도 굉장히 많았고, 그죠? 600년대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아파서 빨리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남성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앞서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은 뭐 이제 아내와 그 다음에 자식들이 사실은 살아가기가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사회 보장 제도로서 이제 일부 다처제가 사실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다처제가 뭐 마음대로 제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남성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뭐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부인의 그런 동의 하에 우선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러 명의 부인을 이제 맞이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마흐르입니다. 이 마흐르 또한 뭐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그런 돈으로 보고 이제 매매원으로 수단으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나중에 만약에 이제 남성이 죽고 난 이후에 여성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 없이, 왜냐하면 늘 가정의 살림을 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보험이었던 거죠. 이런 그 마흐르 같은 이런 결혼 시에 지급되는 일의 돈, 금전적인 이런 재화의 형태가 물론 이슬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뭐 페르시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뭐 유대교 봤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기타 뭐 유럽권에도 다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와 이 이슬람의 마흐르가 다른 점은 이제 다른 그런 국가나 다른 시대에서 나타났던 그 지참금이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또는 여성 집안이 남성 집안에 지급하는 그런 재화나 뭐 부동산 뭐 그런 거였다면, 바로 이슬람에서는 바로 신부 오로지 여성에게 지급되는 유일한 그 신부의 고유 재산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이 마흐르가 그래서 지참금으로 표기되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아니라고 제가 그 오해를 오늘 정말 바로잡고 싶었어요.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뭐 문화 교수님 좀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냥 현대 시대 마흐르에 대한 얘기, 예. 이집트에서 어떤지 얘기하려고요. 이집트에서는 요즘 원래 위, 마흐르 위 개념은 아까 김수중 교수님 방금 설명하듯이 이거 여자한테 주는 그런 뭐 선물 같은 거예요. 여자 권리, 여자 받아야 될 권리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돈은 여자는 그냥 경제 어려워서 그냥 결혼 살림, 결혼 혼수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위 아예 지금 위 마흐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여자 많아요. 그래서 마흐르 주지 말고 그냥 같이 위 가구, 위 혼수나 뭐 그런 거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이집트 이슬람 국가인데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예, 조금 더 실속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밀로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우리 그리스에서도 바로 뒷참금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 할 때는 뒷참해야 했어요. 뒷참금은 돈, 재산, 가족 이런 거 있었어요. 큰 뒷참금 부부 집에서 신부한테 이력 줬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좀 재미있고 좀 우리가 또 새롭게 알아야 될 이런 지중해 국가들의 그 결혼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지중해는 굉장히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이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중해를 이해하는 것이 곧 세계를 이해하는 거지 않을까 그런 출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 지역을 알면 알수록 또그 매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중해 지역원에서는 이처럼 지중해 지역 다양한 문화권의 역사 그리고 언어, 전통, 풍습들을 전문가 교수님들과 함께 또 석박사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지중해 지역원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밀러 교수님, 모나 교수님, 그리고 김수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